오후장에 오늘 어떻게 이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1%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자, 오후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네.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매파적인 언급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고, 이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페드의 입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늦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 추정치는 2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지만 CPI가 좀더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이는 것은 다소 조금 앞서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고, S&P 500 기준으로도 일단 저항선을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강세장 형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국내 지수는 3분기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일부 IB 쪽에서 일단 강세 전환 관련된 리포트를 내면서 전반적인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탄력은 다소 낮은 반면 중소형주,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리바운딩이 다소 강합니다. 다만 업황 자체가 조금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반도체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신재생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확산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일단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오늘 새벽에 사실 또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폴더블 폰의 언팩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언팩 행사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주로 부각됐던 KH바텍 경우는 빠지고 있죠. 최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관련된 스마트폰 출하량이 셀인 관련해서는 1,500만 대 정도로 추정되면서 기존 전망치 1,800만 대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500만 대 가운데 신제품 갤럭시 G 폴드4라든지 플립4의 출하량은 1,000만 대 수준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작은 두 제품 모두 40만 원씩 출고가 인하를 단행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었지만은, 올해 신제품들은 가격이 다소 동결되고 있고, 폴드4 같은 경우는 동결, 그리고 플립4는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의 강점이 부각되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서 인플레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볼수 있겠고, 또한 두 제품 모두 전작 대비 완성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눈에 띄는 하드웨어적인 변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기기 사이즈,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차별화 포인트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면서 판매 확대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기존 대비 판매 촉진 활동 여력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어서 브랜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반기 9월달에 나오는 애플 관련된 부분이 좀더 뚜렷하게 부각될 가능성도 시장은 반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9월에 이야기될 아이폰 14의 초도 물량 출하량도 9,30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전작 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가되고 있고, 가격도 애플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애플 관련된 주에 기대감이 올더 커진다는 점에서 일부 관련주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가 있었지만 뭐 기대에 약간 못 미쳤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하지만 또 삼성 쪽에서는 어쨌든 폴더블 대중화에 지금 속도를 봐야겠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뭐 애플 쪽의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이런 전반적인 폴더블 폰과 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폴더블폰과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양쪽으로 다 겹치는 종목이 네. BH입니다. 다소 오늘 움직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KH바텍 경우 폴더블폰 수혜주로 거론됐지만 오히려 많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BH가 버티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애플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폴드본 폴에도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애플과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북미 고객사 고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라든지 3분기 신형 스마트폰의 출시 관련된 양호한 실적 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애플 관련된 신제품은 전면 디스플레이 디자인 변경 그리고 카메라 화소 업그레이드 등 하드웨어 변화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보다는 아이폰 쪽에 주목이 좀 더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아이폰 14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거래할 정도로 지금 아주 중국 시장은 뜨겁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전장 부분 확대라든지 태블릿과 노트북 등 OLED 디스플레이의 탑재 다변화가 실적 성장에 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BH에 대한 우려는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기준 PER 7배 정도 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측면에서 역대 최대 실적 지속으로 인한 BH의 추가적인 성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